함정방송, 함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네요. 개구리 소년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매우 유명한 사건이죠. 1991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30년 됐네요. 30년.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91년도 대구에 거주하는 5명의 초등학생, 그 초등학생 고학년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그 당시에 뭐 4, 5, 6학년 정도. 도롱뇽 알을 주러 가겠다. 이렇게 5명 아이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와룡산이라는 곳에 인근이 아산이에요. 한 2, 300m 정도 되는. 11년 6개월 만에, 즉 2002년 9월 달에 유골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자, 91년도에 나갔다가, 자, 사건 발생일은 정확히 1991년 3월 26일입니다. 대구 성서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우철원 군, 당시 13살이고요. 조호연 군, 당시 12살. 김영규 군, 당시 11살. 박찬인, 10살. 김종식, 9살. 이게 다 한 살 차이씩 나죠. 이 다섯 어린이가 집 뒤편인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와룡산에 도롱뇽 알을 주우러 아침에 나갑니다. 나가서 실종이 되고, 이날이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중단이 되었던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을 해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가 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노는 날, 빨간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와룡산에 오르기 전에 인근 마을에 사는 학교 친구, 또 마을 주민들에게 목격도 됩니다. 그쪽 방향으로 갔다. 자, 아이들이 실종이 되니까 부모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전국을 헤맸고, 개구리 소년을 주제로 한 영화나 노래 뭐 이러한 것들도 제작이 되기도 했어요. 전국 초등학생들은 대구 개구리 친구 찾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벌이면서 뭐 굉장히 국가적인 사건으로 떠올랐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범인은 안 잡혔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대구지방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와룡산 일대는 물론 전국을 수색합니다. 당시에 새마을 중앙회 등 각종 사회단체들은 700여만 장의 전단을 전국에 뿌리고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같은 기업체들도 이 담배값이라든지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이 실종 어린이들 사진을 인쇄하고 이런 아이들을 찾는 작업에 많이 동참을 했어요. 현상금 4,200만 원. 이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연 인원 35만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하지만 찾지를 못해요. 그 당시에 실종 5년째가 되었던 1996년 1월에 이 다섯 어린이 중 한 명이 자기 집에 안매장됐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돼서 이 굴착기와 곡괭이 등으로 집안 화장실과 부엌, 바닥 등을 파는 이 소동까지 벌어졌지만 아무 흔적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이 이제 실종 사건이 장기화가 되니까 뭐 외계인이 납치했다, 북한 공작원의 소행이다, 불치병을 가진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이렇게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 갖가지 루머들이 나돌기도 했고, 실종 11년 6개월이 되었을 때 2002년 9월 26일 내구의 유골과 신발 다섯 켤레가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성산고교 신축공사장 뒤편 500m 떨어진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마을과 뭐 한 5분 거리입니다. 매우 생각보다 가까운 데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11년 만에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실종이 되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 일대를 아주 정말 많은 수사 인력이 이렇게 샅샅이 뒤졌는데도 찾지 못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땅에 묻혀 있었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범행에 일단 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묻혀 있었다라는 자체가요. 범인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원래는 15년이죠. 근데 태완이 법으로 인해서 현재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2006년 3월 25일날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어요. 2005년 말부터 이 공소시효 연장 및 폐지를 촉구를 해왔겠죠, 유족들이.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사건의 시효 만료 전에 통과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 아이들은요, 유골로 발견이 됐어요. 11년 6개월 만에.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이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건을. 자, 여러분, 다섯 명의 아이들을 와룡산 중턱에서 두개골이 구멍이 나고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죽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흉기가 뭔지도 아직 확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판단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다섯 명의 초등학교 아이들을 죽일 이유가 만약에 없는데도 죽였다라면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 아이들을 꼭 죽여야만 했다면 그럴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죽였겠죠. 두 가지입니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주변에 육군 54단이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압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분풀이. 자, 내가 뭔가 화나는 일이 있고 내가 뭐 사이코패스야. 그런데 이 아이들을 죽여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 근데 내가 쉽게 죽일 수 있어. 그런 제압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내가 분풀이. 군부대 근처란 말이에요. 군부대 근처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전했습니다. 탈영병이 혹시, 아니면 군인이. 아이들의 그 발견된 곳에 보면 탄피, 탄두가 발견이 되는데 그게 한 150여 개가 발견이 됩니다. 군인이 사망 아이들을 이렇게 범행을 한 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이 가까이에 있는 사격장을 주로 왔다 갔다 한 사실이 있어요. 그 탄피 같은 걸 주스러 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어렸을 때는 호기심에. 그래서 그런 것들 아이가 소지하고 있었을 확률이 좀 높은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총으로 난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지하던 것으로 보인다. 군부대 근처에 있으니까 탄피나 탄두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데 왜 이제 보니까 아이의 옷이 겉옷이 벗겨져서 뒤집어져서 소매가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듭이 굉장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매듭이 아니고 복잡한 매듭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도 묶여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뭐 시간이 온도가 3도였다라는데 추워서 추우면 옷을 벗지 않죠. 오히려 움츠리겠죠. 그런데 이걸 스스로 벗어서 복잡한 매듭을 통해서 뒤로 묶었다. 그리고 옷을 뒤집었다. 바지도 벗어서 묶였다. 그럼 추운 날씨에 스스로 묶거나 스스로 벗은 거는 절대 아니겠죠. 또 한 가지는요, 주머니에 동전이나 뭐 이런 돈이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손을 탔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을까지 2, 3분 거리. 조난 위험은 없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4학년, 5학년, 6학년. 굉장히 활발할 나이죠. 저학년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턱에서 뭐 날이 어두워지든 뭐 하든 그러면은 조난의 위험은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된다.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 살 차이 나는 형들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려올 수가 있는 거리였고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내려오지 못했다. 올라가는 길을 분명히 알 것이고 뭐 사격장 들어가서 탄피나 탄두도 집어들고 그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는 친구들이니까 가는 길 알고 내려오는 길 당연히 알겠죠. 아무리 늦어도. 그리고 껌껌해져도 말입니다. 당시 온도가 3도이고 촉촉히 비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 다섯 명이 저체온증으로 길을 잃고 뭐 쇼크사를 할 수 있는 변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근데 경찰에서는
그렇게 처음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여론에 그리고 유가족에게 어떤 문매를 받습니다. 자, 11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오랜 기간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실종이 됐는데 그 일대를 다 수색했고 이게 어마어마한 험준한 높은 그런 산도 아니고 동네 아이들이 오르고 내리던 산이고 정자도 있고 그랬던 산이기 때문에 이 일대를 많은 수사 인력들이 들어가서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라는 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묻혀 있었던 겁니다. 11년 동안. 아이들이 만약에 조난을 당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스스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죽었다면 찾았겠죠. 근데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묻힌 거죠. 묻힌 거니까 범행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는요, 이 와룡산 일대에 산림 녹지를 좀 활성화하려고 가지치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 이런 실종자를 찾기 위한 어떤 수사 인력의 행동이 아니더라도 그랬는데도 뭐 발견되지 않았다. 묻힌 거다. 자, 또 하나는요, 그 당시에 발견 당시에 이 장방형의 돌들이 좀 눌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살의 흔적의 어떤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머리가요, 시체 다리 밑에 하체에서 발견이 됩니다. 즉, 절단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조호연 군의 상의 하나가 또 하나 실제로 또 없어요. 자, 정자 기준으로 집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갔고 그 당시에 뭐 비명 소리가 들렸다라는 진술도 있습니다. 물론 확실하진 않겠죠. 자, 여러분, 살인 사건의 70%는요, 굳이 살인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70%입니다. 즉,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살인할 이유가 없는데 벌어지는 살인이 70%라는 거예요. 살인까지는. 그러니까 죽일 이유가 없이 뭐 어떤 그렇다라면 사이코패스의 행위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자, 이 당시에 하나의 제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문화일보 기자에게 이 사건은 육공 정부가 저지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발견된 그 장소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움막이 발견이 돼요. 근데 움막은 이 내부를 위장을 한 곳입니다. 내부를 위장을 하고 성인 한 명이 상당 기간 이 거주한 흔적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라면 봉지라든지 술병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북한 공작원이 움막을 짓고 살았던 게 아니냐. 그래서 북한 공작원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어떤 대공 혐의는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근거리에 있던 육군 제54단은요, 그 당시에 사격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 유골에 총탄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면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이런 상황이 놓인 거는 아니에요. 무조건 누군가에 의해 변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 범행 도구가 뭐냐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 범행의 도구가 무엇인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쉽게 부패되지 않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유골에서. 자, 11년이 지났지만 머리카락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상당수의 치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끼가 발견됐다. 즉, 이 포인트가 아니고 다른 포인트에서 살해당한 후 이동한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 분석을 해보면 살해당하고 오랜 후에 이동한 게 아니고 바로 그날 뭐 수시간 안에 살해당하고 안매장 됐다. 그렇더라면 이제 머리카락하고 치아 상당수가 없는 게 미스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머리카락 어떻게 했지? 머리카락하고 치아 상당수가 없다. 치아를 뽑았을까요? 머리카락을 뽑았을까요? 머리카락을
혹시 불태웠을까요? 어쨌든 나오는 건 없습니다. 머리카락을 불태운다. 그 자리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바로 몇 시간 안에 매장이 됐다 라면 머리카락과 치아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럼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범인은 누굴까요? 범행 도구는요, 군부대 근처에서 이 움막과 이 나와 있는 퍼즐들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 움막이 있어요. 움막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땅을 파고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군부대가 있고, 그렇다라면 혹시 탈영병인가? 탈영을 했는데 그냥 뭐 움막을 짓고 거기서 살았던 거야. 마을에 내려가서 소주도 사다 먹고 술도 사다 먹고 라면도 사다 먹고 그러면서 일부 뭐 일정에 거기서 생활을 한 거야. 옛날 군대는 구타가 있고 좀 탈영병들이 꽤 있었죠. 요즘 군대랑 다르게. 그럼 54단에 탈영한 사람이 있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 조사를 해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만약에 한국군 탈영병이라고 봅시다. 움막을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그리고 술과 라면으로 근근히 때우면서 밑에 내려가서 뭐 어떤 뭐 도둑질을 하든 강도질을 하든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걸 조단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탈영병이다. 아이들이 나타났다. 아이들을 서로 눈이 마주쳤다. 근데 나는 그 당시에 군 이탈, 탈영병은 굉장히 이 처벌이 강력했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럼 아이들을 총으로 난사하고 쏠 정도까지의 아이들은 아니다. 근데 모양을 딱 보면 뭔가 네모난 게 있다. 뭐 이렇게 정 같은 거, 뭐 뾰족한 도구인데 툭 치면 아내가 깨져버리는 강력한. 앞에는 날카롭지만 네모지고 뒤로 갈수록 뭉툭한 이런 도구를 썼다는 거죠. 이 도구가 뭔지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야삽 아십니까? 야삽. 야삽이 이 앞에는 삽 모양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곡괭이처럼 생겼어요. 이걸 딱 접으면 군인들이 뭐 늘상 쓰는 겁니다. 그걸 딱 펴면 앞에는 삽처럼 날카롭게 나오고 뒤에는 곡괭이처럼 생겼고 갈수록 뒤에가 좀 굵어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움막을 짓고 살던 탈영병이라면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은신처를 발견했어요. 근데 자기는 당장 탈영병으로 붙잡히면 엄청난 처벌을 받아요. 야삽으로 내리친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일단 갖고 있는 것과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움막에 공비가 있었다. 뭐 북한 공비가 군부대 근처에 움막을 져놓고 어떤 자기 아지트로 쓰고 있었다. 근데 거기에 술병이 나오고 라면 봉지가 나온다. 공비가 술을 먹는다. 뭐 가능성은 좀 떨어지죠. 그리고 공비 생활을 한다라면 조직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대규모의 어떤 일개 분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지트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성인 혼자. 그 은신처가 보면 굉장히 작아요. 위장이 돼 있고. 자, 위장이 돼 있고 작다. 그러니까 북한군보다는 탈영병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들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죽일 이유가 없는데 죽였다 그러면 사이코패스야. 근데 죽일 이유가 있으면 죽였다라면 그런 상황에 맞는 사람이 범인인 거죠. 선진국은요, 이러한 현장이 발견됐을 때 수사기관에서 발굴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모든 수사의 80에서 90%는 초동수사에서 해결이 됩니다. 미국의 범죄 관련 조사를 보니까요, 납치범의 70%가 납치 3시간 만에 피해자를 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찰이 너무 무능했던 거 아니냐. 자, 이 당시에 90년대 초반이고 지금은 굉장히 잘 잡죠. 이춘재도 잡아내잖아요.
수사 수준이 분명히 낮았던 거예요. 뭐 우리 국민들의 수준 전체가 다 낮았겠죠. 이 당시에는. 그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요. 경찰관들이 본 거야. 상황을 봤어. 그러니까 뭐 삽으로도 긁어내고 손으로도 긁어내고 했다라고 수사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론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유물이 나왔음. 뭐 재개발 구역을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다가 유물이 딱 나오면 딱 즉각 중지하죠. 하물며 피해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경찰들이 그냥 삽이나 이런 걸로 둘줄둘 파다가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담당 경찰이 했던 얘기예요.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파다 보니까 상부에 이제 그 파는 도중에 중단을 했다는 거예요. 중단한 이유가 국과수에서 중단을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의 어떤 낮은 수사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미국의 예를 아까 드렸지만 물론 지금은 잘 많이 발전을 해서 엄청난 세계적으로 엄청난 CSI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요. 과학수사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초동수사에서 문제가 커진 거예요. 자, 모든 수사의 80, 90%는 초동수사에서 해결이 되고 아이들의 옷 다섯 가지에 대한 분류도 정확히 안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 법의학팀의 자료에 의하면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누구 옷 했는데 이건 누구 건지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찾지 못한 것들도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 초동 이 보관 자체를 그냥 막무가내로 주먹국으로 이렇게 그 현장을 건드려놔서 그런 원인들이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1년 이상 땅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 DNA라든지 이 아이들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소실됐겠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군과 연계를 시키면 야삽입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흉기가 있어요. 산탄 같은 게 보입니다. 아이의 그 두개골의 상처를 보면 찍혀 있고 네모나게 점 같은 걸 찍혀 있는 것도 있지만 작은 이렇게 쇠 산탄 같은 게 쫙 뿌려져서 상해를 입힌 것들이 있거든요. 이 당시에 이 밀렵꾼들이 출몰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쇠가루 같은 거를 쇠 조각들을 막 만들어요. 우리 그 사제 총탄 같은 거, 뭐 쇠구슬 이런 사건들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만든 다음에 공기총에다 만들어서 쏘면 그런 산탄의 역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프로덕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건 어떤 범행 도구는 이거다라고 아직까지도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뭘까요? 만든 거죠. 제조한 겁니다. 산탄을 제조했다고 자기가. 산탄을 왜 제조했을까요?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야삽으로 이렇게 사건을 벌이고 작은 날카로운 상처는 산탄의 흔적으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제조된 자기만의 무기겠죠. 이게 만약에 북한 공작원이다? 너무 허접하죠. 북한 공작원은 순식간에 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짧고 강력한 흉기를 쓰겠죠. 이렇게 날카로운 상처들로 아이의 머리를 다다다닥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설프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본인이 제작한 흉기다. 매듭을 묶는 것도 굉장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매듭으로 묶었다. 옷을 뒤집고 소매를 서로 묶고 바지도 벗겨서 묶었다. 그리고 좀 나뉘어져 있는 형상을 띠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없다. 치아가 없다. 탈영병이 움막을 짓고 이 은둔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을 만나서 탈영에 대한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 아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여기를 떴겠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죽여야 할 이유가 충분한 상황이 그려집니다. 두 번째는 사이코패스죠. 이 사이코패스 같다라는 이야기가 머리카락이 없는 거, 이빨 상당수가 없어졌다라는 거, 썩지 않는데 이런 행위들, 날카로운 흉기, 자기가 만든 그러한 흉기를 가지고 다닐 수도 있죠. 그게 만약에 야삽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아지죠.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7대 3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인은요,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은 그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은 가족이 있고 연결된 사회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가족, 그 가족의 가족, 그 가족의 시간,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시간의 흔적, 즉 역사를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살인은. 여러분, 하루빨리 범인이 뭐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내 양심에, 그리고 이 아이들의 가족을 생각하고 또 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수를 하시기를 간곡히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 명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탑맨 정보 컨설팅 그룹이 대한민국 민간조사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탑맨은 믿을 수 있습니다.